아니 그러니까 내만 좋으면 되지. 뭐 자기 입에 맞춰야 되나. 지가 뭐 우리 집에 구해줄 거다. 어떻게 줄까? 그래 말입니다. 오늘 또 베라크루즈. 아따 씨. 흰색 사륜. 예? 14년식 19만 킬로. 예. 아 좋아 좋아. 역시 베라크루즈 좋아. 없어. 예? 매년 한 1년 봤다고요? 뭐 언제 얼마 봤다고요? 몇 달 봤다고요? 두 달 이렇게 봤지. 2차 산다고? 네. 두 달. 아, 내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셨네. 나도 한 1년보다, 나는 1년보다가, 1년보다 진짜 삭까 막까 하다가, 아, 한대 사자 싶어. 이제 마음먹고 딱 뒤지니까 없더만은. 흰색에 브라운 시트에 VXL이 없어. 없어. 사료는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아, 요즘은 베라크루즈를 안 산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한 차를 사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오늘 교환차 차 좀 두 번 오셨네. 두 번.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드레인 방식으로 해줄 수 있냐 물어보시길래 드레인 방식이 더 힘든데 하면서 돈 더 받아야 되는데 자동보다 드레인 방식이 싫어서 레벨링 하기 싫어서 자동으로 교환하는데 그걸 볼 필요 없죠. 지금 현재로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양이 맞다 보고 변속 충격 없다고 이상 없다 보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양만큼 10리터 빼고 10리터 교환해 드리는 거 정확하죠. 그래서 전자동 장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레벨링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럼 돈 더 받아야지. 미션을 그 받는 것도 그것도 비싸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그럼 돈 더 받아야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어떤 분들은 미션도 그래요. 미션 고장 나면 자기 미션 수리하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미션 내놔야 되지. 오버홀 해야 되지. 부품 밥 시켜야 되지, 조립해야 되지, 올려야 되지, 얼마 받아야겠습니까? 어? 자기가 사장에는 얼마 받아야겠어? 베라크루즈나 모합이나 이런 거는 150에서 한 200만부터 시작하거든, 스타트가, 재생미션이. 어? 그 다음에 사르님은 한 250만원 정도까지 하고, 조금 싼 데는 170만원까지 해준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뭐, 그거는, 뭐, 그 미션집에서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소리는 못 해. 근데 미션 작업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미션. 무게 때문에. 예, 저는 그 미션 수리하시는 분들 무게 때문에 무게와의 싸움이에요. 무게와의 싸움. 미션 잡기가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들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작업을 미션으로 교환하는 걸 금방 바깥 껴더라도 그만큼 나오는데 자기 이 미션 내려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올린다. 그럼 시간 더 많이 걸리죠. 훨 많이 걸리지.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돈을 적게 주니까 안 해주는 거지. 사실상 돈만 많이 주면 무슨 일은 못 하겠습니까? 날방까나 날방까 진짜 날방까서 해주지. 자기들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받는 거 많이 받으려 하면서 카센터 와서는 적게 줄래.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2차저분도 저번에 그 저 에어컨 저 오신 분 한 분 그분 술이 안 오고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나한테 오시자마자 그 얘기 하시는데 자기 아드님은 회사가 돈 막 많이 받기를 원하지. 맞잖아요. 자기 아들은 회사 와서 돈 많이 받고 대우받기를 원하지. 근데 막상 가보면 그래 주나 안 주지. 다 자기 자식 갖고 자기 그 동생 갖고 우리 생각하면 뭐 좋을 건데 그 돈 그 좀 준다고 막 그래 얘기를 하시고 막 하시고 아유 진짜 그 돈 없이는 사는데 뭐 그래 하셨는지.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디 가든 간에 일을 시키고 사람을 부르면 그만큼 그걸 돈을 줘야 됩니다. 네. 다 1인 사업자고 분할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수도가 고장이, 물이 조금 새요. 바킹이 오래돼서 이 수도꼭지 이게 싱크대 물이 새거든. 그 사람 불러야 된다고. 사실상 내가 그걸 하려고 들여다 보니까 아이가 막 사람 부르기 빠르겠더라고. 응? 그래서 손도 안 대고 있어. 사람 불러 하려고. 그걸 부르면 최소한의 그 출장비도 줘야 되고 부품만 별도로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받아요. 한번 그 사람 하다가 말아가 집에 갈 걸요 아마. 그런 것도 받아요 하면서 출장비도 받아요 하면서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런 시대 옛날 시대에 그런 생각들은 이제 버리셔야 돼. 정비소에 와 리프트 한번 떴다가 내려와도 돈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된다고. 리프트는 뭐 공짜로 합니까? 다 돈들이가 하는 건데 어떤 분들 정비소에 제가 하기 싫어 듣기 싫은 소리 저는 그렇습니다. 있는 장비에 뭐 좀 해주면 돼. 싸게 해주면 되지. 제일 득실한, 제일 득실해. 예? 안 해!
다른 데 가랍니다 그냥. 아 그래 그렇습니까? 따라하세요. 뭐 보내봅니다. 돈다 안 받아. 아 와 그래요 하면서 좀 봐줬어. 막. 안 봐줍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소심한 A형이거든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 안 하면 안 해. 옛날에도 그런 적 있었는데 에어컨 우리 저 유튜브 오셔가지고 그분 아직 기억난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라. 그래 유튜브 아 사장 이거 보니까 이게 가스가 새는데 이게 안 돼. 하면서 이거 봐줘봐 그러니까 나이도 지긋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봐드리겠습니다. 한 10분 만에 잡았거든. 10분 만에 딱 잡아준 분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말이 비싸나? 어? 그 저번에 한번 해가지고 한 30만 원 나옵니다 하니까 뭔 30만 원? 한 10만 20만 하면 되겠네 이래. 빈정상해가지고 야 조립 다다다다 하고 야 정금이 딱 받고 딱 보냈습니다. 2시간 동안 안 가고 계시대. 네 그 다음날 딱 전화와서 좀 사장 좀 해줬어 하는데 그래도 안 해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참 못된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저만의 생각이 있는 거지. 뭐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너무하잖아. 너무 너무 쉽게 잡아주니까 쉬운 것도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숙성시켜야 된다고. 와 어렵다. 와 이거요 잡기 어려워요. 날 대봐 죽겠는데 에어컨 안 대봐. 못하. 그럼 찾아도 그런다 아닙니까. 와 이거 어렵습니다. 와 이거 어렵고요. 부품도 잘 없고요. 야 이거 뭐가 나왔는지 봐야겠는데요. 한 이따 세워놨군 그냥. 왜 원인 잡아놨어. 얘기는 안 해줬어 차주한테. 차주는 몰라. 다른 데가 못 잡아. 어? 또 저보다 잘하시는 분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숙성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40만씩 50만씩 받아도 막 그래 받으면 그때서야 막 와 그 뭐 어? 그만 고생했나. 와 그래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 돈을 쉽게 주는 거라. 쉽게 그런 거 문화도 버려야 되고 이제는 빨리 잡아주면 빨리 돈을 더 많이 줘야지. 며칠 전에도 뭐 센터 가가지고 뭐 몇 번 가가지고 못 잡아가 우리 집 왔는데 내가 20, 30분만 잡아줬거든. 20, 30분. 그 사람 내한테 그러더라. 와 이거 어떻게 잡아요? 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잡아주면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진리다. 호주는 아니지만 호주 가면 맨날 며칠 걸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어? 돈만 있으면, 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돈만 있으면, 예, 내일 당장 결혼하고, 예, 혼인살림, 신혼살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신혼살림. 왜? 전화해가, 야, 침대 갖고 넘어가. 돈으로 따라락 주면, 예, 얼마 좋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좋은 세상이라, 우리나라. 응? 집도 와가지고 계약하면 바로 살 수 있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 좋은 세상이라. 기다릴 필요 없고. 그래, 뭐, 그만큼 빨리빨리 해주면 그만큼 돈을 주고 그만큼 그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깎을래. 그러면 자기가 차, 비싼 차, 마루 타요. 구르마 자기가 만들어 타야지. 만들어 타고, 어? 누가 그래, 댓글 그래, 저한테, 어? 상추 지가 키우고, 소, 돼지 지가 키워, 자 묶고, 닭자 묶고. 자격 짜죠. 응.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 서로가 갑질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기업 총수들 뭐 갑질하면 뭐 뭐라 하죠. 어쨌든 우리한테 와서 갑질한다니까. 야 내가 니한테 돈 주니까 신인은 내가 시킨 데 해줘야 된다 아이가 하면서 이런 건 그게 갑질이지 뭐고. 요즘 의사들도 저번에 그러던데. 야 의사들 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네, 야, 아프거든. 무슨 약 또, 뭐, 그러면, 아, 그래요. 알았어요. 따라락, 잡아주는데, 그냥. 묵든가 말든가, 집어 잡아주는데. 그 다음에 와, 욕을 한대 와가지고, 씨, 이니 약 준 거 안 났더라 하면서 막 뭐라 한대. 어? 지가 달라는데 다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즘 왜 이런 얘기 자주 하냐 하면, 좀 이제 문화를 좀 바꿉시다. 뭐, 문화 바꾼다 해서, 막 내가 이런 말 떠드는, 내 혼자 떠든다 해서, 막 바꿔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런 문화는 버리고 좀 빨리빨리 하고 좀 신속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가 좀 신을 가지고 이래. 어찌보면 동생 같고 삼촌 같고 형님 같고 어? 다 그런 건데 좀 가족적인 분위기 진짜 아까 전에 찾아보는데 그래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얘기 씨, 어디 가다가 여기 죽든가 말든가 진짜 죽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다. 뭐 내가 이렇게 간다. 중국에 그렇대요. 중국에 그 대로변에 애기가 조그만 애기가 이래 아파가 이래 쓰러져 있으면 중국 사람들 가가지고 손 안 댄대. 그 얼마나
그거 합니까? 어, 내 조카 같은 애가 있으면 왜 그런지 하면 그 병원비를 다 자기가 병원 데리고 가면 걔를 자기가 병원비를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로 간다 하더라.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호텔에 갔다가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지. 어, 휘말리는 거지. 네, 휘말리는 거라. 요번에도 누가 사고 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CCTV 좀 보자고 해도 절대 안 보여주더라 합니다. 절대 안 보여줘. 왜 그러냐면 휘말리거든. 휘말리면 괜히 뭐 씨, 자기 불이익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에휴, 그래서 막 웃자기 소리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소리로. 저도 나가면 소비자인데 뭐. 저도 나가면 소비자입니다. 나도 소비자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베라크루즈 갖고 오셨는데, 마음이 드네. 일단 미션을 일단 표현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미션 고장나면 수리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 한 분도 그 얘기를 하는데 미션 올 때는 고장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한 거고 현장에서 오면 별의별들이 다 일어나는데 진짜 이게 왜 고장났을까라고 생각하면 노화밖에 없는 거라. 노화, 조립 불량, 노화, 부품 불량 이런 거밖에 없는 거라. 그렇다고 그 미션을 조립해가지고 테스트가 올리느냐? 그렇지도 않아.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다고. 뭐 벤틀리나 뭐 이런 차들이야, 한 대 페라리 이런 차들은 엔진 조립해가지고 이 엔진이 정상적으로 마력이 나오는지 출력이 나오는 테스트가 올리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엔진들도 기름 세대요. 뭐 지라고 벗어날 수가 있나? 그런 엔진도 기름 센다니까. 저번에 벤틀리 구형이 한 대 들어왔는데 미드 떠보니 뭐 완전 막 흠뻑한데 흠뻑해. 막 기름이 막 시절이 부품도 C자 클립한 게 30만 원 다던데 핫델링크 C자 30만 원. 이거 다른 게 방법이 있습니까? 뭐 안 방법 용접하는 수밖에 돼 있나? 시절 용접해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조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막 미션을 갈아가지고 우리 막 배불리게 묵 살 만큼만 남는 거 없습니다. 아유. 어떤 분들은 막 억수로 많이 받는다고 뭐라 하시는데 그럼 직접 하시면 돼. 집에서 리프트 한 개 세워가지고 하면 되지 뭐. 아니면 뭐 미국 보니까 뭐 리프트 양쪽 세워 들어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더만 여러 가지 방법 있죠. 제발 좀 무턱대고 좀 비싸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비싸다는 건 있어. 나는 그러거든요.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계속 말이 길어지네.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장에 가보니까 이 낚시 때문에 모르니까 난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 선생님 제가 잘 모릅니다 이랬는데 이거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 합니다. 아 이게 비싸네.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네. 선생님 내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초첩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서 저번에 우리 김포라고 가가지고 낚시 때 두 개 샀거든요. 내 거. 그래서 35만 원인가 두 개 샀는데 그거 가가지고 뭐 대충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건 좋대. 이 가볍대 이게. 가벼워. 돈 많이 준 게 좋은 거다. 자동차 돈 많이 준 게 좋은 거다. 돈 따라간다. 절대 물건 돈 따라갑니다. 미션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서두가 길었네. 어떤 분들 아따 말 많네 하던데. 웃자고 하는 소리라. 네, 웃자고. 이 험악한 세상에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사고 쳤습니다. 사고 쳤어. 기름 다 빠져버렸다. 뭐 이런 게 또 처음이네. 클립 딱 정상적으로 딱 묶어놨는데도 딱 이래 됐습니다. 아, 안 좋아. 다 닦아가 또 레벨링 다시 해야 돼. 골치 아프다. 항상 조심하는데 이래 사고 친 거. 에이, 참네. 미션을 잘 뒀다. 이런 것도. 저 떴다이도 아니고, 씨. 에? 저 떴다이도 아니고, 이래 사고 쳤네. 아이고 빠졌다 한다고 고생해. 아 이렇게 돼. 앞에 그게 없는데 씨, 이거 잘랐습니다 조금 앞에 이거. 혹시나 또 씨, 빠질까봐 레벨링까지 다 해줘야겠네. 아 피곤해 많이 피곤해. 이거는 그래도 S2라서 이게 파워텍 미션이라서 그나마 좋아. 아, 큰 문제 없어. 파워텍이라서.
10m 교환했는데 조금 빠진 게 있겠죠. 그래서 열점 좀 올리가 레벨링 한번 하도록 할게요. 간만에 레벨링 하네. 아, 괜히 잘 꼽아놨는데 씨, 그룹 빠져가지고 야. 아, 라인 교체를 안 했더만 씨, 더떡 그룹 빠질 것 같아. 열 좀 올려가지고 조금 더 넣어야겠습니다. 레벨링, 레벨링 해야겠습니다. 잘 이런 게 잘 없는데 초차 빼도 아니고. 아, 부끄럽네. 부끄러워. 아씨, 열 올리고 있습니다. 레벨링 했습니다. 온도 올리가. 아, 오늘 청소한다. 시급했네. 아, 바닥거리 싹 닦아 놨습니다. 오늘 씨, 이게 빠질 뿐 가지고야. 아, 진짜 뭐 하는 씨야 이거 지금. 싹 한번 닦아 놨어. 나왔어. 싹 닦아 놨어.